어제 뺑소니 관련해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고를 내고 상대방이 가라고 했는데 다음날 상대방이 뺑소니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명히 상대가 가라고 해서 갔는데 자기는 가라 한 적 없다면서 그러면 저는 뺑소니인가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주 큰 사고면은 119 신고를 해야죠. 내가 직접 환자를 실으려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목이나 허리 다친 경우 특히 잘못하더니 더 꺾입니다. 그럼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들다가 신경 손상이 있어서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혼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옆에서 부축해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19.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늦게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119는 가까운 데서 오니까 소방서가 있고 소방센터가 있죠. 파출소 형식으로요. 거기서 금방 옵니다. 5분 이내 와요. 이제 피를 철철 흘리고 어디가 부러지고 의식을 잃고 그럴 때는 119에 도움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툭 차대차서에서 툭 근데 차에서 나올 때 이러고 나오죠. 이게 전부 다 그런 가짜 환자라고 그러죠. 뒤에서 받은 사람은 그냥 내리는데 앞 사람은 꼭 이러고 나와. 그러면 전부 다 저 가짜 환자로 생각해. 가짜 환자 절대 아닙니다. 왜 이게 그러면 뒤에서 쿵 하면 목이 툭 이게 예상치 않은 상태에서 이게 목이 왔다 갔다 합니다. 헤드를 했을 때 고정된 게 아니에요. 안전벨트가 목을 고정시키지 않잖아요. 몸은 고정되지 목은 왔다 갔다 합니다. 목은. 특히 목이 긴 분들은 더 그게 휘청휘청하겠죠. 그럼 순간적으로 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서 꼭 내 차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상대 차를 봅니다. 그런데 상대 차는 얼마 안 망가졌는데 내 차가 많이 망가지면 속이 상합니다. 그거는 별거 아닌데요. 그 정도면은 크게 다치지 않아요. 뒤에서 추돌사고 일 때는. 그리고 그날은 긴장이 돼서 목을 이렇게 내리는데 좀 지나면은 차 망가진 거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픈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긴장되기 때문에 그때는 목만 좀 꿀렁꿀렁 하니까. 그 다음에는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네, 이거 범퍼, 범퍼 좀 그 안쪽에 또 좀 더 망가질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열어봐야 되겠죠. 네, 오늘 바쁘니까 내일 서로 연락하십시다. 내일 보험 처리합시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아파요. 그 다음날. 첫날은 긴장됐다 모르는데 그 다음날 아픕니다. 또 차대 사람 사고도요. 사람이 벙 날아간 경우는 많이 다치지만 사람이 거기서 툭 해서 넘어진 경우. 그런 경우는 그날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아파요. 또 집에 가면 막 퉁퉁 붓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연락처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연락처를 주고 혹시 모르니까 이상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경우. 지나가는데 예, 근데 핸드폰 이렇게 보고 가요. 핸드폰 보고 안 가면 사고 안 나요. 핸드폰보다 잠깐부터 차가, 이러면서. 그래서 살짝 스쳤어요.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네, 네, 네. 정말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네, 네. 네, 가세요. 가세요. 그럴 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가면 나중에 뺑소니로 몰릴 수 있어요. CCTV가 찍히잖아요. 또 옆에 자동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번호를 외우지 않더라도 어딘가 찍혀 있습니다. 방범용 CCTV, 가게 건물에 있는 CCTV, 그냥 가면은 그 다음날 아파요. 그 다음날 아픈데 그 차 번호를 그냥 네 가세요. 네 괜찮아요. 가세요. 해놓고 그 번호를 안 적어놨어요. 번호가 생각 안 나요. 그 차한테 연락을 해야 될 텐데 어제는 그냥 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뺑소니를 신고를 하는 겁니다. 뺑소니 신고하면 경찰이 찾아줘요. CCTV를 뒤져서라도 찾아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제 그냥 가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가라고 그랬는데 뺑소니 신고하면 무고죄입니다.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라고 그랬는데 뺑소니 신고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사고 내놓고 그냥 가세요 라고 신고하잖아요. 사고 내놓고 그냥 가는 게 그게 뺑소니예요. 사고를 알면서도.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라고 했는데 전 가라고 그런 적 없는데 그 차 그냥 갔어요 라고 그 신고한 그게 뺑소니, 그게 이제 무고죄입니다. 그래서 뺑소니 신고 자칫 잘못하면은 무고죄로 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가라고 해놓고 뺑소니를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당신은 언제 가라고 그랬어? 당신 내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그냥 갔잖아! 그리고 거의 CCTV 딱 보면 CCTV에 부딪히고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이 말 얘기하더니 그냥 쭉 가는 게 보여요. 내리지도 않고. 뺑소니를 몰리기 딱 좋죠. 그런 경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뺑소니를 몰리면은 경찰관이 뭐 당신 그냥 간 거 같네. 뺑소니 맞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무죄를 받기는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가라고 그래놓고 나중에 딴소리 한 사람들이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거의 대부분 선하지만 혹시 0.01%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상대편의 동의를 받아서 상대편이 가도 좋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갔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상대가 가도 좋다는 거 녹화되어 있으면 됩니다. 녹음이면 녹화. 그럼 핸드폰도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요. 저 가도 될까요? 네, 지금 녹화할게요. 네, 자, 어떠세요? 저 괜찮... 그럼 상대편이 기분 나빠하죠. 여기다 대고서 녹화, 녹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녹음이나 녹화는 미리 준비되어 있을 때 가능하지만 순간적으로 당황돼서는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뭘까요? 상대가 날 가라고 그랬다. 나는 상대편한테 허락을 받고 갔다. 전화번호. 내가 상대편 전화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그냥 왔어도 상대편 전화 모르잖아요. 상대편한테 전화번호 알려달라는 그 사람이 아 그냥 가세요. 네, 그냥 갈게요. 그러면 내가 상대편 전화번호 달라고 그래도 그것도 증거가 없어요. 거짓말을 진짜 거짓말하면 오히려 마음 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정확도가 9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5%는 불안하면 거짓말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할 때 더 마음 편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상대편한테 혹시 모르니까 제 명함 여기 있습니다. 명함 줘도 당신은 언제 명함 줘서 명함 버리면 그만이에요. 내가 명함 준 거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편한테 네 혹시라도 이상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내가 알려준 것이 예전에 그런 것도 있어요. 번호를 급하게 알려주다면 나중에 끝자리를 좀 틀리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또 뺑소니로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당황해서 그랬다. 그럼 끝자리 하나 틀리는 것은 전화번호 10개만 돌리면 나오잖아요. 그럼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마침 그때가 전화를 바꾼 지 얼마 안 돼갖고 번호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헷갈리는 그런 경우는 뺑소니가 면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남의 명함을 준다든가 전화번호를 다른 걸 준다든가 그럼 뺑소니입니다. 뺑소니 고놈을 치러요. 상대편한테 제 전화번호 몇 번입니다. 누르십시오. 그럼 상대가 나한테 내 전화번호 누르죠. 그럼 여기서 띠리리 오잖아요. 네,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금방 사고 낸, 네. 그러면 상대편 전에도 내 전화번호가 있고, 상대가 나한테 전화 와 있죠. 그럼 바로 등록해 놓으세요. 네, 몇 월 며칠 사고, 피해자. 그런 게 제일 확실합니다. 아니, 사고 연락처가 있는데, 그냥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이잖아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애기들,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얘네들은 판단력이 부족하죠. 애들은 괜찮지 그러면 네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가 아니라 도망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내뺍니다. 그 애들은 진짜 빨라요. 날쌘 돌이처럼 그 애들 못 찾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하루 종일 거기 찾다가 아 옛날에요 검찰 총장 하셨던 분입니다. 오래된 얘기예요. 저희 그때 검찰에 있을 때 저희 부장님이셨는데요. 서울지검 형사 1부장이요. 그분께서요. 가다 어린이나 붙였는데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애가 갑자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뒤졌다는 거예요. 한참 뒤졌대요. 뒤져야 됩니다. 뒤지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찾다가 못 찾으면 일단 그 근처 경비실 또는 뭐 마트 이런 데 애기 못 봤어요? 일단 찾아보고 안 되면 112에서 신고해야 됩니다.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사고 있었는데 이 아이 혹시라도 부모가 연락 오면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뺑소니가 아니잖아요. 애가 먼저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괜찮니? 네 괜찮아요 아저씨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 그럼요. 밥 먹으면 나죠. 자 씩씩한 어린이는 안 아픈 거예요. 뭐 이래요. 그래 아우 너 참 착하구나. 그냥 가면 뺑소니입니다. 집에 가면은 얘가 어디가 멍이 들어있고 조금 긁힌 게 있어요. 그럼 엄마는 꼭 애기들이 어디 나갔다 오면 꼭 올 스캐닝 합니다. 스캐닝. 쫙 훑어봅니다. 아침하고 뭐 달라진 게 있나? 너 왜 이래? 누나 싸웠어? 너 먼저 써? 어떤 아저씨가 나 치고 갔어? 어? 뺑소니!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기가 가라 그런 것은 안 돼요. 반드시 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났을 때는 거기서요. 애기야. 집에 엄마 전화번호 몇 번? 애들이 핸드폰 갖고 다니면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 애들이 핸드폰 없으면은 전화번호 몇 번이지? 애기가 모르면은 그 근처에 어디 가서 얘 혹시 아세요? 그것도 안 되면 거기서 112 신고해서 빨리 출동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가면요. 아저씨 바쁘다. 그래 아저씨 먼저 갈게. 그래 밥 잘 먹어라. 뺑소니입니다. 아니야. 통화해서 애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보낼게요. 안 돼. 그럼 안 돼. 그럼 부모가 내 아이 우리 애기 튼튼해서 괜찮아요. 근데 그냥 보내세요. 그런 부모가 없죠. 거기 어디에요? 엄마가 오지요.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나중에는 애를 이렇게 만들어 그냥 가다니 그러면서 처벌해 주세요. 막 그래요. 가면 안 돼요.